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 속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다,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큰 목표, 너무 어려운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그런 목표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좋은 뜻은 아닌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은 목표를 갖는 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대화 부분에서 문화기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아주 좋은 회사고 입사하기 너무 어려운 회사입니다. 나는 문화기업에 갈 거야. 야, 거기는 너무 어려운 기업이야.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 자, 이런 대화가 있는데요. 자, 이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영아, 진로 정했어? 졸업하고 나서 문화기업에 취직할 거야. 문화기업? 문화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잖아. 성적도 아주 좋아야 하고 외국어도 잘해야 한다고 들었어.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취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네 성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잖아. 내 생각에는 문화기업 말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걱정 마. 난 문화기업에 합격할 자신 있어.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할 거야. 자신감이 아주 대단하네. 지금 자신감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길 바랄게. 네, 나영이는요, 문화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말리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다른 회사에 가세요. 하지만 나영이는 끝까지 노력하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다른 예문을 봅시다. 나는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 나는 여기서 포기할래. 아니야, 힘내. 마릴린 먼로도 모델로서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잖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현실적인 목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나 사실 제인을 짝사랑하고 있어. 다음에 만나면 꼭 고백할 거야. 자, 그런데요, 제인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눈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제인과 사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처럼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제인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제가 판매왕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모두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때 저는 한 달에 차 한 대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멋지게 성공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죠. 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너무 큰 꿈을 꾸는 모습, 그런 상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인이 딸에게 주려고 야수의 성에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몰래 꺾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야수는 상인을 살려주는 대신 그의 딸을 데려오라고 했다. 상인은 할 수 없이 그의 딸 벨을 야수에게 보냈다.
야수는 마음씨 착한 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섭게 생긴 자신의 외모 때문에 벨에게 프로포즈하기를 망설였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음부터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벨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아니야, 나는 벨을 사랑하고 있어.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하잖아.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잘해주면 벨도 아마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비스트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속담은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 너무 어려운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